자, 그러면 종합토론 전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파일 이거 좀 앞에 준비를 해주시죠. 최 교수님은 지금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센터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잘 안 받더군요. 혹시 교수님 혼자서 운영하는 거 아니시겠죠? 네. 스텝이 있으시겠죠?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불필요한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0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결국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마이크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위험이 심하게 와가지고요. 오늘 좀 목소리가 낮을 텐데 이해해 그러세요.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니까 좋은 점은 그래서 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이 그래서 별로 할 일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담감을 안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행복을 가장 많이 연구한 분야가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하게 심리학은 행복을 주관적인 것으로 일단 처음부터 좀 보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을 많이 봐왔지만 심리학은 초창기부터 조금 주관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사실 생겨나면서부터 행복이라는 것은 최대 관심사였는데 왜 하필 요즘 행복을 얘기하느냐, 행복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국민행복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와 지금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복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개인의 주관성을,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개인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보기 시작했다. 주관이 더 중요하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딴지를 걸지 않을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데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국민행복시대에 우리가 국가의 뭐 복지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것들만 얘기한다면 그 전에 행복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얼마나 느끼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이 두 가지 것들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보다도 나한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정당하게 여겨준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저는 국민 행복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국민의 행복을 연구하다 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들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고 합의가 잘 안 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의 연구만 듣다 보면은 생각을 좀 충분하게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양지진 선생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특히 발표하신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이 UN에서 나온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려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 행복을 얘기할 때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행복을 합의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이 UN 행복 보고서나 또 이 갤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복 측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 측정치가 삶의 만족도입니다. Life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만족도를 재는데 되게 0부터 10까지를 재요.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0이 가장 자기 인생을 최악의 상태라고 보는 상태고요. 10이 최상이라고 보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숫자 하나를 고르게 해요. 왜 그걸 가지고 측정했느냐.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만족이기도 하지만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물어보려면 복잡하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일 퀘스천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은 아이를 키우는 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키우는 거가 생각만큼 행복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를 낳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아이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못 주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행복을 너무 좁게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얼마나 의미를 경험하느냐예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재고 다시 어떤 각각의 조건들이 소위 의미와 얼마나 관계되는지를 보면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가 의미를 주는 데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행복을 한쪽으로만 정의 내리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의 행복, 그 아이를 키우는 거가 행복에 별로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되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건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한 사람을 전후로 비교하게 되면은 결혼하기 1년 전에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결혼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랬다가 결혼한 해에 피크로 올라갔다가 결혼 1년 하게 되면은 그 원래 올라갔던 행복감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2년이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결혼의 행복감은 결혼 1년 전부터 결혼 2년 후까지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게 이제 개인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건 틀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 사람, 결혼한 사람과 이혼한 사람들 집단으로 비교하게 되면 항상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그렇게 심플하게 결론 내릴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행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제 위원회를 본인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었죠. 여기서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위원장이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특별 자문역이 또 노벨상을 받은 하버드의 이센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사르코지 위원회에서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인류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뭘로 측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를 던진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왜 철학자들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측정치가 뭐냐면 GDP였어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나마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경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에 GDP가 인간의 번영, 사회의 번영을 측정하는 진짜 좋은 측정치냐? 결론은 이제 당연한 겁니다. 아니다. 그렇죠? GDP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위 어떤 내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GDP는 절대 반영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게 TV로 생중계되는지 몰랐어요. 네. 생중계되는 줄 알았으면 아마 동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저의 불편감은 우리나라의 GDP에 반영이 안 돼요. 제가 그 위장장애가 와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제 GDP에 또는 제 인컴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경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GDP가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결론이 뭐냐. 이게 이제 보고서의 제목이에요. Mismeasuring our lives. 우리의 인생을 잘못 측정하고 있다예요. 인생을 재는 잣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걸로 측정했는데 그것이 좋은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키를 재야 되는데 몸무게를 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이 주관적인 느낌을 재야 되는데 GDP가 재고 있다. 그거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자극적으로 그래야 좀 흥미를 끄니까 그래서 GDP는 틀렸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GDP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GDP의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GDP가 우리 삶의 어떤 가치를 재는 중요한 잣대는 유일한 잣대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UN에서 아까 양 교수님이 사용한 많은 데이터가 거기 담겨 있는데요. 2012년도에 또 이 세 사람의 경제학자들에게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내게 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과 조사들을 대충 좀 정리해가지고 누가 행복하냐,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 행복하냐,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낸 거죠. 작년 4월에 이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편하게 이걸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편하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행복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구글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1800년 이후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책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 올해 나온 어떤 연구의 작자가 뭘 했냐면 과거에는 행복, 이 happy라고 하는 형용사를 개인에게 쓰지 않고 국가에게 많이 썼을 거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쓸 거다 해서 happy nation과 happy person이라고 하는 표현을 검색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미국 책에서 이게 얼마나 등장하는지 그 추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위에 있는 굵은 검은색 해피 네이션이고요. 연한색 해피 퍼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192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해피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를 쓸 때도 개인보다는 국가에게 썼어요. 예, 국가가 잘 되는 거가 그게 꼭 행복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압도적으로 역전이 돼요. 국가가 아니라 이제 개인으로 초점이 바뀌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아니 미국만 그러느냐, 우리나라도 행복이라는 실제 이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의하면 1800년대 일본에서 이거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이제 제목만 검색을 한 겁니다. 행복, 그다음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아주 초기부터 검색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있던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이 되면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주로 먹거리와 관련돼가지고 나오다가 2000년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행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객관적인 것들이죠. 돈 잘 벌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국민교육 현장. 세대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학부생들에게 물어보면 못 외웁니다. 뭔지 몰라요. 여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아시는 분은 9세대고요. 모르시는 분은 신세대.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네, 이거 뭐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저희 세대에게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네. 정치적인 어젠다가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개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민족 주문이다. 그게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때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진국들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근데 화필이면 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느냐? 어느 정도 우리가 행복감이 높은 거냐?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소위 이제 행복 지도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다라고 느끼는지 주관적인 평정치를 가지고 각 나라들을 표시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북유럽 당연히 여기가 그러니까 진한 초록색이 1등부터 20등인데요. 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북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뉴질랜드, 호주도 되게 행복한 나라고요.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행복감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정보가 아니고 지금 국민들 스스로가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건데 대개 아프리카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색깔이 비슷한데 대개 50등 그 언저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0부터 10까지 삶의 만족도를 이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2005년부터 11년도까지 갤럽에서 한 데이터를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았는데 되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이 몇 점이냐면 5점대 중반이에요. 0부터 10까지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근데 덴마크가 조사할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5년부터 11년도까지 평균을 내게 되면 이 측정치에서는 덴마크가 사실 항상 1등으로 나옵니다. 덴마크가 1등이고요.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소위 행복 4강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덴마크의 평균이 몇 점이냐면 8점에 육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 10점 만점이다 나. 내 삶에 이런 분 계세요? 나 10점 만점. 오 대표님.
네. 9점 계세요? 별로 없어요. 10점이 이 통계에 따르면 인류의 3.3%예요. 굉장히 극소수가 10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9점도 3.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8점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평균이 5점대 중반인데 덴마크가 8점이라는 얘기는 평균이 8점이기 때문에 9나 10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는 웨이터도 그렇죠? 그냥 일하는 또는 택시하는 분도 우리보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사실 우리가 못 따라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따라잡기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감이 가장 낮은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 토고가 꼴찌인데 평균이 3점입니다. 평균이 3점이면 0이 최악의 상태잖아요. 평균이 3이니까 1이나 2라고 얘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대개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이 아프리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데이터로부터 뭘 알 수 있느냐.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다예요. 불가능하지만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 그러므로 행복을 지나치게 주관화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벌써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데이터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56등이고요. 일본이 44등. 중국은 아직도 조금 멀어 있고요. 또 이런 순위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방글라데시가 1등이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방글라데시는 국민들에게 스스로 물어가지고 절대 1등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글라데시가 1등으로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강하게 믿고 싶어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약간의 반부자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와 행복 사이에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걸 믿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가 행복하다고 믿으려고 하시지만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데 사실은 장애가 됩니다.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을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로도 보실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갤럽 데이터인데 거기서 인구 대비 GDP를 당연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행복을 잴 때 여기 보시면 삶의 만족도 0부터 10까지를 쟀습니다. 근데 행복은 만족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기분이 중요해요.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할 때 개인의 기분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분이에요. 만족하고 기분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얘기를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위가 안 좋아서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개그 프로를 봤어요.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고려하는데 이 갤럽 조사에서 또 뭘 물어봤느냐. 요 가운데 보시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핵심적인 욕구가 몇 가지가 있다. 그 욕구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 욕구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순위는 미리 좀 김빠지긴 하지만 뭘 물어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어제 하루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어제 하루 당신은 존중받았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배웠습니까? 즉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세 번째 뭘 물어봤느냐?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느냐예요. 시간에서의 선택권, 자율성을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뭘 물어봤느냐? 당신은 어제 당신이 잘하는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열등감 느낄 때가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또 못한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때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잘하는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고요. 다섯 번째 뭐냐? 당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돈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만족해야 되는 핵심 욕구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들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GDP 같은 데이터는 가난한 나라는 계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사는 130개국 이상을 했는데 이 5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89개국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덴마크를 보시면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요. 물론 인구 대비 GDP는 미국 1등이지만 덴마크도 5등입니다. 이런 아까 핵심 욕구들
덴마크 굉장히 순위가 높은 편이에요. 삶의 만족도 1등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물어봐도 7등 되게 높아요. 기분이 얼마나 안 나빴는지 그것도 덴마크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사실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인구 대비 GDP는 24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핵심 욕구가 당신에게 만족되는지를 물어보면 8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 상상을 초월해요. 83등이에요. 삶의 만족도는 이게 돈하고 상관이 좀 높아요. 그래서 나쁘지만 그렇게도 나쁘진 않아요. 38등 정도 됩니다. 기분을 물어보면요. 가끔 외국인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그러죠. 혹시 화나셨습니까? 기분을 보면 좋은 기분을 느끼는 정도 58등이고요. 나쁜 기분을 느끼지 않은 정도는 순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일을 잘해요. Doing well.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feeling, 주관적인 느낌에서는 안 좋아요. 근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욕구들이 잘 만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인들만 그러느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학력 비교를 똑같은 문제를 내가지고 2011년대 중2 대상으로 한 겁니다. 수학시험을 42개국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중2가 평균 석차가 1등입니다. 평균 점수로. 과학은 26개국이 봤는데 우리나라가 3등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흥미도를 쟀을 때 수학 42개국 중에서 41등, 과학 26개국 중에서 26등.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습은 doing well.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어른들도 일 잘해서 돈 잘 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not feeling good.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걸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feeling good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도 나는 지금 시간 낭비가 아니고 되게 재미있다, 의미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회예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만족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행복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너무 객관적으로 잘하는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걸 무시한 거예요. 개인의 기분이나 만족감 같은 걸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앞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좀 중복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좀 이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행복을 지나치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탁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의 불균형 같은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 문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그것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의 주관적인 행복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요인들이 실제로는 영향력이 없는 게 있고요. 별로 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구조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최근에는 지나치게 정신적인 문제로 봐요. 힐링의 문제로. 상황을 고치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행복은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시점인데 최근에 이 국민행복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화면으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국가의 혹은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행복한지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딱 정리한 겁니다. 정리했더니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더라. 기본적으로 자기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채워져야 되고 그걸 채울 수 있는 사회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회는 가급적 민주사회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개인 주변에 친밀한 관계,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개인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적정 수준의 수입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예요. 행복해진다.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적정한 수입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 건강이에요. 선진국에서도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비율이 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선진국에서도 그게 확 줄어요.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냐?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국가에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
목표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을 때, 그 사회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사회죠. 예, 이제 이런 사회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예. 아까 선생님들이 다 일 얘기 말씀하셨어요. 일은 단순히 수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람들의 행복에 심리적으로 가장 임팩트를 크게 주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상상해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사람이 가장 불행할 것 같으냐. 그럼 거기에 뭐 넘버원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지만 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실제로 배우자의 죽음은 인생에 굉장히 불행을 줍니다. 근데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행복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남자가 빨리 돌아올까요? 여자가 빨리 돌아올까요? 여자가 훨씬 빨리 돌아와요. 남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내들에게 잘하셔야 되고요. 여자들은 남편들을 좀 불쌍히 해주시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보다도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는 게 장기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소개하는 몇 가지 상이 나오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는지예요. 아,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개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 일할 수 있는 것을 잘 마련해주고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은 국가나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 정부를 지지하시든 지지하지 않으시든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겠다. 사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하나 특히 젊은 이들이 한번 기억해 보실 만한 거는 자기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일 안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아니면 딱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어떤 연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잡도 잡이 없는 것보단 낫다. 예.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잡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너무 지체하기보다 조금 덜 완벽하지만 그러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신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뢰는 행복과 관련돼서 잘 논의 안 하던 주제예요. 그냥 사회적 자본이라 그래서 신뢰는 그냥 이거 자체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뢰와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같이 갑니다. 특히 공공 분야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많이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도대체 뭐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퍼스널 어젠더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내가 믿을 때예요. 아, 이게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편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대표적인 저신뢰 사회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퍼스널 어젠더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혹은 자기 세력의 어젠더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어떤 대책 혹은 노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행복해지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인사가 편중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질문이 이건 거죠. 이 인사를 통해서 저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거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거냐, 그 수준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기분이 좋을 거냐예요. 그렇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거냐, 그게 국민 행복 시대인 겁니다. 국민 행복 시대는 뭐냐, 모든 의사 결정의 마지막 신호등은 뭐냐, 이게 국민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쳐야 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관행들이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행복한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통합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사회예요. 차별이 없는 사회인데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도 지역적인 차별이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또 나이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어떤 신체적인 특징에 따른 차별, 인종에 따른 차별이 우리가 굉장히 심한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되게 우리 편만 기분 좋은 사회예요. 우리 편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보면 거기서 승리하는 편만 기분이 좋고 다른 편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행복에는 만족과 기분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행복이라는 말 말고 전통적으로 이 그 동양 사회에서 행복을 무슨 단어로 썼을까? 어떤 학자가 쾌족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어요. 쾌족이라는 말이 우리가 썼었던 말이다. 쾌라는 게 기분이죠. 기분이 좋다예요. 족, satisfaction, 만족.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에서 쟤는 삶의 만족도와 기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쪽 편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대립에서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승리하는 쪽이 기분이 좋고 상대방 쪽은 완전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가 운영되는 것은 결코 행복 사회는 아니다. 그래서 통합형 사회로 가야 되고 이거는 꼭 정치인들만 얘기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회사 내에서 혹은 어떤 조직 내에서 할 때 우리는 기분 좋고 상대방은 물 먹이자. 네. 이거는 그 조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그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뭐 여러 곳에서 각자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아까 제가 그 덴마크 사례를 오 대표님 잠깐 들었는데요. 학교에서 통하는 게 사회에서도 통하더라. 예,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학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올바르게 잘 사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안 받아요. 우리가 도덕을 배우지만 그 도덕 시간에 배운 걸로 우리가 인생을 삽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는 우리의 경험으로 그냥 깨닫는데 어릴 때부터 어떤 게 진정 중요한 가치이고 행복인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건 연구가 말해줘요. 그렇죠? 권력, 그다음에 외모, 돈 이 세 가지를 중시하는 게 대표적으로 물질주의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올해 초에 나왔던 설문조사에서 초중고 2천 명을 대상으로 너 10억 주면 감옥에 1년 동안 가겠느냐 그 조사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가시겠다겠어요? 10억이 1년이요? 네. 땡기시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닐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의 44%가 예스 한 겁니다. 네, 성인들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래서 돈을 중시하는 물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너무 심한 거예요. 또 지나치게 비교하는 거.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바꿀 거냐? 사실 해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손을 놓을 거냐? 그건 아니고 학교에서부터 좀 이런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센터가 3년, 이제 4년 돼갑니다. 생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중학생용 행복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걸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훈련을 시킵니다. 선생님들 연수를 받고 가서 학교에 가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행복 수업이라는 세상에 있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매 학기 한 2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해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우리나라 전국에 중학교가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600개 이상 학교가 했고요. 2학기 때도 한 300개 학교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국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특히 저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지나치게 행복을 정신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또. 그래서 상황은 바꾸지 않고 힐링의 메시지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철저하게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예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의 국민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요 글자들이 저것이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느 순간에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많이 느끼고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1, 4분면이 의미와 즐거움이 다 많은 거고요. 이 2, 4분면이
의미는 별로 없지만 즐거운 거고, 3, 4분면이 의미와 즐거움이 다 없는 거고, 4, 4분면은 의미는 있지만 별로 즐겁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지만 별로 즐겁지 않은 것들 대표적인 거 보시게 되면은 병원 가는 거, 그 다음에 친척들 모임하는 거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별로 즐겁지 않아요. 의미는 별로 없지만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술 마시는 거, 뭐 우리의 상식하고 부합을 해요. 그런데 의미와 즐거움을 동시에 많이 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 위에 보면 여행, 운동, 산책, 또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 자원봉사하는 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행복해집시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활동들을 더 합시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 없이 행복해지십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실천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이지만 철저하게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예요. 시간을 여기 보세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하루에 사람들이 쓰는 시간의 빈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클수록 그걸 많이 한다는 건데, 즐거움과 의미가 다 낮은 이 3, 4분면의 일들 중에서 동그라미가 너무 큰 것들이 많아요. TV 너무 커요. 그런데 TV와 뭘 비교해 보시냐, 여기 보시면 스펠링은 틀려 있지만 운동이 있는데요, 운동은 동그라미 굉장히 작아요. TV 보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고 그렇게 행복해져야 되겠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그렇죠?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 빼야 되라고 긴장감만 갖는 건 별로 좋음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얘기인데요. 여섯 번, 우리의 그 정신적인 태도에 있어서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우리가 경직돼 있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재미있는 칼럼 하나가 실렸어요. 골프도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렇죠?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골프 좀 치고 싶다, 대통령께 건의했더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이 돼서 아, 쳐도 되나 보다 해서 그 밑에 이제 비서실장이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쉬는 날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 치는 건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가능하면은 스크린 골프가 낫지 않겠느냐. 그 칼럼의 제기가 아니에요. 그 칼럼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니, 골프 치는 것까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예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마땅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의 영역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행복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자기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당위의 영역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행복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 말고 이 조직 수준에서 오마이뉴스를 위해서 뭐를 할 거냐. 그렇죠? 자, 이 데이터는 한국인이 누구랑 있을 때 즐겁고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의미 차원이고요. Y축이 즐거움 차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0이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보시면 사람들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있죠. 가족, 뭐 애인, 뭐 여기 들어가면 뭐 배우자, 부모, 형제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있을 때가 굉장히 즐겁고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회사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료, 부하, 무슨 사업 파트너, 이런 사람들과 있을 때는 즐거움이나 의미가 덜해요. 그런데 심각하게 상사랑 있을 때는 혼자 있는 만 못해요. 무슨 얘기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만 기대할 게 아니고요. 모든 직장에서 출발은 뭐냐? 좋은 상사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교사가 되는 거고요. 좋은 상사가 되는 것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행복 뭐 특강 듣게 하자, 어디 캠프 보내자,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요. 노동시간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시려면 여러분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강화시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노력을 하시고 공적인 관계는 가급적 줄이시고 특별히 상사하는 시간을 좀 덜 보내시는 게 행복에 유리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자 행복센터 소장님다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 저는 마지막 그리고 상사가 잘해야 된다. 결국 제가 잘해야 되는 오마이뉴스로서는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마지막 코너에 오마이뉴스는 행복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이 기획안을 짤 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진짜 고심했어요. 그런데 앞에 대마크 발표는 제가 욕심껏 40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딱 10분만 해놨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결국 네가 뭘 할 것이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진전이 돼야지 우리가 우리 회사부터 바뀌고 사회를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언어로, 교수님 스스로의 언어로 행복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 자체와 행복 조건을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상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쾌족이다.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기분이 좋은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철저하게 사람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유의 문제. 그래서 사람과 자유와 그다음에 마지막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일. 자유, 일. 네.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에게 행복이 뭡니까? 물었을 때 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과 일하는 것. 예, 저는 뭐 맥락이 같다고 봐요.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 자체와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 식구들끼리 화목하고 건강하면 행복이다. 근데 그거는 행복 조건인 거고 그런 조건을 갖춰서 인간이 경험하는 게 뭐냐?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판 에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라, 이 저자. 이 사람이 95세인가에 올 봄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해에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비결로 자기가 그렇게 치매에 걸리지 않고 95세까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일과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방글라데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부탄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부탄은 되게 재밌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UN에서 나온 행복 보고서를 보시면 뒤에 부탄 케이스가 따로 나올 정도로 부탄은 197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 GNP나 GDP가 아니라 GNH, Gross National Happiness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가의 목표다. 그 왕이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행복을 추구해 왔어요. 근데 부탄이란 나라의 국민들에게 주관적인 행복을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높은 편이지만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행복감이 높은 나라들은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요. 네, 되게 민주 사회이고요. 근데 이 부탄에서 추구하는 행복 속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관적인 행복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부탄 특유의 문화적인 요인들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화나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독특한 방법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탑에 있는 그렇군요. 나라는 아니에요. 이제 사랑과 연애와 결혼 이게 또 우리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후 3년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슬프지 않습니까? 3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복과 연관지어서 받아들일 때 아, 3년밖에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이렇게 쿨하게 그냥 인정하고 이 불만족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걸 막 연년에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이
결혼 전후에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려면 똑같은 사람을 결혼 전부터 쭉 추적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중단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결혼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행복감이 앞으로 1년 뒤에 2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냐.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학자들이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한 거예요. 다시 분석을 했더니 결혼을 하게 되면 피크로 올라가는데 유독 또 더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감이 굉장히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던지는 메시지가 일단 평균 데이터에 너무 좌절하지 마라. 아 그렇군요.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이면은 뭐냐. 근데 걔 중에 일부는 결혼을 해도 행복감이 아예 안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네.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말씀 하셨어요. 행복감이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가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그런 말도 되지만 이게 반대 메시지는 뭐냐면 불행도 안 좋은 일도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결정을 너무 빨리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뭐 안 좋은 일이라면 당장 우리가 잘못될 것 같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런 적응력이나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뭔가를 포기하는 결정은 어리석은 거다. 그 다음에 외적인 사건들, 행복, 결혼과 같은 거에 행복을 올인하지는 말라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기대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행복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결혼이면 결혼한 행복이 다 온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일부 실망할 수 있다. 네. 교수님 경우는 평균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생방송이네요. 그렇군요. 아 제가 그걸 미처 워낙 편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생방송을 보고 있는 젊은지들 중에는 지금 막 연애를 막 시작한 예,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 아까 말씀 결혼 전에 1년간이 행복이 높다 그러면 이 연애 기간을 조금 늘려보면 어떨까요? 결혼할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기간을 좀 늘려보는 거는? 그게 무조건 연애 기간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설계하는 게 되게 1년 전이잖아요. 가슴을 설레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네네. 그렇게까지 연애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주는 행복감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행복을 정의할 때 되게 즐거움을 강조하는 철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접근이 있고요. 의미를 강조하는 또 다른 접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갤럽 조사나 많은 조사는 그 일종의 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철학적으로 즐거움을 강조하는 쪽에 많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즐거움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면은 고통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미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혼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요. 마지막 질문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시간 관계상 이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많으신데요. 이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연구센터를 아예 만드셨어요. 네, 네. 전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에 행복연구센터 이런 거. 그러니까 혹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센터까지 만들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냥 학생들 가르치지 않는 수준을 네, 떠나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대학에 암연구센터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상담센터 다 있습니다. 근데 행복연구센터는 서울대가 아마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우연의 일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전에는 그 마음의 문제를 없애주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우울하면 치료해주고 근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게 없어진다고 그게 곧 행복은 아니더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소는 상담센터로 필요하지만 행복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최근 들어서 생긴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독지가가 큰 돈을 기부를 하셨어요. 서울대 안에 이 센터를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이런 행복 교육 사업을 해달라고 돈을 맡기셨기 때문에 센터가 네. 생기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참 좋은 분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송 관계상 이 시설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답니다. 한 3분 후에 마지막 종합 토론 약 20분간 아주 알차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